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진해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경남보다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김경수 지사를 응원해 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모두가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가 오랫동안 도정을 방치하고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다 김경수 지사가 맡아서 새롭게 출발해서 지금 막 그 힘으로 경상남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 발전과 또 민생이 구속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믿고 내려가겠습니다.